싱가포르가 기존 상식을 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잇따른 봉쇄로도 코로나19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인정하고 봉쇄와 감염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 등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행과 모임 제한도 전면 해제합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이른바 뉴노멀로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30일 미국 CNN 방송은 싱가포르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감염 제로 전략을 포기하고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방역 체계가 지금까지는 대규모 감염 방지에 성공적이었지만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확산 탓에 지금과 같은 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싱가포르 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자 수만 집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감염자는 병원 대신 집에서 요양합니다. 의료 시스템 포화를 막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CNN은 싱가포르의 전략 변경을 두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여행과 관광을 재개하려는 다른 국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대담한 계획이라며 18개월에 걸친 일상의 제한을 겪은 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제자리로 되돌리려 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 같은 선언은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에서 기인한다고 CNN은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인구의 3분의 2는 다음 달 초까지 최소 1회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8월 9일까지는 2차 접종까지 끝마칠 예정입니다. 6월 26일 영국 런던 시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와 백신 접종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수만 명은 자유와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옥스퍼드 스트리트, 리젠트 스트리트, 하이드 파크 등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코로나19 백신 반대, 코로나19 백신 여권 반대, 마스크를 쓴 좀비들은 깨어나거나 규정을 따르고 죽어라 등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맷 헨콕 보건장관을 체포하라는 팻말도 등장했습니다. 맷 헨콕 보건장관은 최근 불륜 관계인 측근과 키스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코로나19 봉쇄가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멀리서 왔다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시위대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DJ가 트럭에서 음악을 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코로나 백신 여권 반대라고 적힌 스티커를 경찰에 붙이거나 의회 쪽으로 테니스 공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봉쇄로는 코로나19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함을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싱가포르처럼 봉쇄와 감염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 등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과 모임 제한도 전면 해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뉴노멀을 선언해야 합니다. 자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싱가포르 정부와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 영국 시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도 속히 문재인식 코로나 독재가 속히 끝나고 자유가 허용이 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